총선 현장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상황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여당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오늘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이죠. 국민의 미래라는 이 창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오늘 평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주 하는 이야기 몽영꽃이 등장하면서 감옥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불출마 이유 중에서 오늘 이 국민의 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그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상대편은 자기들 감옥 가자는 생각, 어떻게 이권을 나눠먹을 생각, 어떻게 나라를 망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창당할 때 사진들을 보십시오. 면면들이 끔찍하고 화려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이익 나눠먹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동료 시민의 삶을 낫게 하겠다는 너무나도 선명한 누구에게 얘기해도 창피하지 않은 명분이 있습니다. 모두 사심을 버리고 모두 발벗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진짜 저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반성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의 창당대회에 한 위원장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이제 사실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은 국민의 미래고 민주당도 뭐 이제 연합해갖고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니 이제 여기에 또 어떠한 선수들이 공천을 받게 되는지 이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위원장이 어제 서울의 뭐 이렇게 많은 지역 가운데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곳에 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간 곳은 서울의 구로 지역이었습니다. 구로, 구로구. 근데 지금 구로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두 명이 있는데 모두 다 지금 민주당이죠. 이인영 의원, 윤건영 의원. 그런데 이인영, 윤건영 이 두 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점이 있다. 뭔데? 혹시 뭐 남자? 에이, 그거 아니고요. 저 두 분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자 운동권 출신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이인영 잡아라, 윤건영 잡아라. 뭐 이런 취지에서 어제 구로구를 방문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장선상에서 이 운동권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이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정청래 수석 최고의 지역구 서울 마포을에 국민의힘의 선수는 김경률이 빠지고 이 선수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보고 대학 동기고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좌가 미쳤나? 저것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신호거든요. 조국을 포함한 586 운동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선입니다. 단지 조국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를 비호하는 민주당을 둘러싼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당은 망하지 않고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서울 마포을에 국민의힘은 함운경 회장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함운경 회장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전향을 해서 민주화 운동 동지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권 출신 정청래에 붙여서 운동권 저격수로 평가받는 함운경 회장을 국민의힘이 공천한 것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흥미로운 빅매치가 될까요? 아마 가장 제가 보기 호적수를 공천한 게 아닌가. 아이쿠야.
제가 이제 저도 89학번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이거 함운경 씨는 이제 운동권의 전설이었어요. 오. 진짜 이제 그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이제 미문화원 증거 사건 예. 엄청난 게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동권에서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전혀 그 과실을 혜택을 누린 게 없어요. 어 그래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요 정청래 의원이 한 운동권의 역할은 초라하죠. 아이고야. 사제폭탄 몇 개 만들어갔다가 전부 불발로 끝났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게 2년 구속됐지만 그 이후에 정청래는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 이후에 군대 3년 안 갔죠. 배지 지금 3번 달았죠. 야. 그다음에 여러 보상금이나 예. 저는 정말 이게 대조된다 봐요. 진짜 학생운동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도 아무것도 누리지 않은 이런 데 함운경 씨와 그다음에 2년 정도 잠깐 이게 운동권 일을 했지만 예. 그 이후에 학원 강사로 전향해서 많은 걸 누린 이런 이제 정청래 싸움이요. 저는 상당히 흥미진진할 거고 아마 이제 마포 주민들이 누가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그 이후에 진짜 헌신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대진표가 사실상 이제 짜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정청래 수석 제거는 당에서 뭐 공천을 하겠다라고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함운경 회장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아마 이런 대진표로 서울 마포을은 이번 4월 10일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